굉장히 길고요. 기장이 길고 손님이 가져왔는데 기장을 좀 줄이고 어깨를 좀 줄여서 요즘처럼 어깨를 좀 타이트하게 어깨를 잘라가지고 암으로 잘라서 소매 기장도 이제 카우스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팔부로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모양을 그대로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한 2인치, 4인치 정도 죽이는데요, 소매가. 그분은 이제 손님이 특별히 예리를 따로 뭐 수정해달라 이러면은 뜯어내고 다시 만들어서 이제 달면 되겠죠. 이거 보니까 손이 크지 않더라고요. 기장을 자르고, 소매 기장만 줄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장 줄이고, 소매 기장만 줄입니다. 밑에서 줄일 수는 없으니까 어깨도 줄이고 어깨도 줄이고 그러니까 이걸 잘라서 뜯어내서 소매를 위로 올리면 되겠죠. 위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것은 목도리를 하나 해달래요. 그래서 목도리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항상 앞에 놓고 작업을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진을 찍어갖고 보면서 작업을 하면은 체크를 했어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작업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13인치 정도는 쳐내면 되겠네요. 쳐내려면 우선 우라를 뜯어내야 되겠죠. 우라는 여기까지만 뜯고요. 이거는 안 뜯습니다. 그리고 밑단하고 바퀴는 뜯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뜯어내고 소매도 뜯어내고 일단 여기서 이렇게 뜯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뜯어내야 재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뜯어내겠습니다. 또 일할 때는 이쪽을 더럽고 한쪽 날이 좋습니다. 단면도 한쪽 날. 이걸로 기장을 먼저 잘라내야 되겠죠. 타이트 할 때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 선에 따라서 보니까 이 선이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이쯤 해가지고 가위질로 쭉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위질 하는데 가위가 끝까지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가위를 들었을 때 끝으로, 가위 끝으로 들고 이렇게 하면은 밑에까지 해보면 가위 털이 잘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털이
여기서 안 잘렸잖아요. 지나가는 건 잘리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털을 완전히 잘려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리니까, 잘리면 안 되니까 가위를 들고서 가위 끝으로. 이제 오라가 길어가지고 너무 걸리적거리니까 기장을 좀 잘라내버리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오라를 자를 때는 너무 길게 잘라놔야지. 나중에 하다보면 짧아가지고 안되면 여유있게끔 이렇게 자를 때는 여유있게끔 이렇게. 여유 있게. 그러면 이제 어깨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깨를 얼마만큼 쳐야 될지.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한 1인치는 잘라내야 되니까.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어깨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입었을 때, 제가 핀바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입었을 때 그러면은 이것은 더블로 놓고 잘릴 수가 없잖아요. 양복이나 양장처럼 이 어깨판을 놓고 한 번에. 그러니까 이쪽 쳐내고 이쪽을 쳐내고 반대쪽에다 대가면서 감각으로 쳐내도 되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어깨가 보면은 표시는 5인치죠 5인치 8인치 정도 되는데 5인치 팔면을
반대편으로 채널 이렇게 도망가 편해도 그러니까요. 지금 뒷판이잖아요. 지금 좀 뒷판 이것도 할 때는 암홀자로 대기는 좋습니다. 대충 잡았을 때 반대편으로 돼야 되지. 잘 될 때. 정말 여놈 자른 만큼 저쪽에다가 반대로 돼가지고 잘라내면 돼. 여기 자르는 게 조금 신경 쓰이더라도 천천히, 아야, 그. 털은 밑으로 자르면 안 되니까요. 가위 끝으로 원단을 풀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여기 털이 잘리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달았을 때 털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눌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버리면 이게 다 잘려져 버리거든요. 가위를 들고 항상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근데 잘랐을 때 이 털이 잘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처음에 달았을 때 그 털이 위에서 자연스럽게 덮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편으로 잘라야 되겠죠. 5인치 8분의 1이었잖아요. 이게 5인치 8분의 1. 짝짝이네요. 저쪽에는 좀 많이 잘랐는데 여기는 보니까 소매가 처음에 옷이 만들어질 때 잘못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아까 저쪽이 5인치 8분의 1이었거든요. 상당히 많았는데 어깨가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많이 잘랐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진작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아까 봤을 때 이 정도인데 옷을 만들어질 때 짝짝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 잘못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잉크 같은 것은 털이 부하니까 잘못 박아도 잘 안 보입니다. 표시가 안 나요. 대충 해도 됩니다. 무작정 대충 하면 안 되고, 좀 잘해야 되겠죠? 잘라져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화품이 이 정도는 해가지고는 표시가 안 납니다.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쪽은 좀 많이 잘랐잖아요. 근데 여기 덜 자르고 원래 재단이 좀 잘못돼서 5인치 8분의 1 이만큼 잘라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비슷합니다. 지금 거의 됐을 때 잘라보겠습니다.
요 정도 했으면 거의 반은 했다고 봐야 돼. 네, 애비가 겹치려면은 여기다 대줘야 되겠죠. 밑에다가 여기 1인치 들어가고 여기도 밑에다 이쪽에는 먼저 달고 암농을 먼저 달고 풍농을 다는 거예요. 문양을 내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여기다가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쯤에 그것이 이게 너무 푹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현재도 그래서 안에서 한번 이렇게 박아줬잖아요. 박아준 게 꼬매준 거죠. 끝가시가 이게 움직이지 않게끔 해줘야 되겠죠. 했으니까 이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움직이지 않게끔 이제 비닐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있으니까 한 1인치 정도 내려와서 1인치 위에서 밑으로 1인치 여기 쪽에서 이쪽으로 1인치 여기다 담는 것 같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뜨는 것 같아요. 이쪽에 어깨 쪽이. 그래서 약간만 좀 막아주고 있어요. 튀김을 앞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12인치 정도 되면 약간 큰데요. 소매에서 이건 지금 다른 테이프를 붙여놔서 안 늘어나는 거거든요. 소매는 다른 테이프를 아직 안 붙여서 늘어나거든요. 자연스럽게 집어 넣으면서 이것은 바늘을 끼면 실을 밑에서 위로 낍니다. 이렇게 해서 또 밑에서 위로. 미신 바늘하고는 좀 다르죠.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서 실이 물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을 때 요놈 지나가면서 실을 물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주죠. 밑단 꺾을 때 바늘 집을 하기 좋아서 가죽에다 바느질 하면 바늘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나중에 밖에서 실만 털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털만 빼주면 나중에 손바닥 하나 들어올 거죠. 그래가지고 털만 빼주고 나중에 솔질을 철솔질로 잘 해주면 감쪽같습니다. 감쪽같지는
초에는 고쳤지 않니? 그러니까 대충 늦은 작업을 이렇게 차는 정도. 링크는 양목 같지가 않아가지고 워낙에 커서 커도 잘 모릅니다. 머리, 그, 섬에 사는 이렇게 표시를 했죠, 여기다. 보통 양복도 할 때에 이렇게 해서 핀다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고. 섬에 산 쪽으로 이것도 잡아가지고 당기면서 이만큼에서 이지를 좀 주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도 여기서 여기까지. 좀 당기면서 딱 박으면 됩니다. 허리 기어 나오니까 못 기어 나오고. 일단은 소매산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맞추면은 소매가 제대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보시겠습니다. 같은 선에다가 중앙선을 맞추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 반드시만 떨어진다면 그대로 바라보면 되거든요. 소매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소매 산을 맞추면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 앞으로 오지도 않고 정확하게 잘 놓겠습니다. 소매 산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소매 산 달고 소매 달고 나서 뒤집어 가지고 우라를 박아가지고 이따 처리하면 되겠죠. 손을 박고 위로 박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털을 안쪽으로 다 몰아놨잖아요. 이건 미싱으로 박아도 됩니다.
칼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밀크는 위에서 밀고 밑에서 다 땡기도 땡겨 들어가니까 대체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좀 크잖아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박으면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파카렐이 많이 들어가도 표시 안 나고. 그럼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좀 잘 잡으면. 감각으로 좀 당겨주면서 딱 맞춰가면 되고.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대체는.
저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유람방도 이렇게 다 되어주면은 다려주고 넣고 싶거든요. 소주 중간 해가지고